이런 건 유겸이가 잘해요. 일단 최근에 7관왕 그 한 번 받았던 데서 또 받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콘서트 그때가 가장 재밌었고, 가장 기억나는 순간 아마 우리 첫 팬미팅 했을 때 우리 딱 와 공연장에 엄청 많은 분들 이렇게 와주고, 솔직히 데뷔하는 순간 첫 방 할 때도 되게 아 내가 데뷔했구나 그 느낌이 있었는데, 첫 팬미팅 때 그 느낌이 더 와닿았어요. 와 데뷔했을 때 데뷔 쇼케이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설렐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갓 데뷔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많이 와주셨지? 생각이 들었고,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처음으로 아가봉 생기고 나서 제 기억은 이제 등장할 등 막 그 아가봉 너무 밝아서 무대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밝아서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 그 초록색이었고 너무 기분 좋았죠. 뭐 때문에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저 혼자서 개인적으로 약간 힘들었었어요. 그냥 네, 팬분들이 그 뭔가 응원해 주시는 그 소리가 정신 차려! 뭐 이러면서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힘내라고 야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소리 같이 들렸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크게 느껴졌고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번 투어랑 첫 번째 투어랑 음악방송 처음이랬을 때 이번에 I Saw You 투어에서 한국 마지막 날 제가 진짜 잘 안 울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데뷔하면서 룸을 공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울었을 때 저는 상상 못했어요. 제 자신도 여러분들 걱정하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걱정하는 거 미안한 거 얘기하면서 우니까 제 자신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거는 아 제가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거구나, 왜 내 자신을 몰랐지? 이 생각을 첫 1위 했을 때 첫 1위 했을 때 그 순간을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모든 게 최고예요. 나가세요. 그럼 나 내가 이렇게 할게. 형 앞으로 나가. 좀 내가 위에 있을게. 저도 사람이라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서로의 다른 생각에 약간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럴 때마저도 다 이겨내고 저희를 언제나 똑같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이 직업을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고 해도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너무 수고했고 너무 많은 감정들, 많은 일들 같이 지나왔던 것 같은데 감사하고 지금 저희 모습을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는 내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가수, 완벽한 가수는 아니지만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가수가 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난 거잖아요. 거의 4년 5년이.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뭔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지만 나이를 같이 이렇게 한 세월을 같이 흘러가는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남은 세월 최대한 즐길 수 있을 만큼 가장 즐겼으면 좋겠고 언제나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아가새 여러분들한테 제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은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쟤는 말만 그래 이런 사람이 되기 싫었어요. 특히 아가새 분들한테는 더.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갓세븐을 믿어줬으면 좋겠고 아가새 분들이 저희를 응원하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응원해요. 진짜로 되게 말하기 어렵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이제 그냥 여러분들 댓글 이런 거 보면 좀 여러분들의 사랑 이런 거 느끼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제가 뭔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뭐 응원해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그때는 뭔가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고 이제 그냥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모습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싶고 그래. 네. 아무튼 우리 팬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5주년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5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바라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2019년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또 이번 연도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이렇게 응원해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순간.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그 외국인이니까 딴 나라 가서 생활하는 게 이미 어려운 일이고 선생님 데뷔하면서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데뷔하고 나서 첫 3년만 해도 정신이 없었어요. 첫 3년이 스스로 뭔가 혼자 결정하기에도 너무 이른 것 같고 경험도 많이 없었고 데뷔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어렸던 거죠. 데뷔하고 다 끝날 줄 알았던 게 그것도 연습생까지 하고 연습생 생활도 되게 경쟁이 많잖아요. 한국어 배우는 거, 한국의 문화 배운 거. 4년 차가 됐을 때부터 그때는 작업하기 시작하고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음악들도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얕은 생각이었다는 생각을 데뷔한 후에 알게 됐죠. 데뷔부터가 시작인 건데 처음에 엄청난 목표를 세웠다기보다는요 잘 되고 싶기도 하고 성공하고 싶기도 한데 저는 성공과 막 잘됨 이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 목표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뭔가 즐기면서 그냥 무대하고 콘서트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많죠. 그냥 제 인생 스스로 그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고 뭐 월투어도 좀 더 돌면 좋을 것 같고 앨범도 좀 더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랑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처음 했던 대로 쭉 해줘, 제발. 부담이 너무 많아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있어. 이대로 하면 돼! 그리고 기 죽지 말고 자기만 믿고 계속 앞으로 계속 찍찍 하면 돼. 저 진짜 딱 그거예요. 너는 데뷔할 때 앞머리 올렸으면 안 됐어. 저 그거 말고 없어요. 연습 열심히 해라. 진짜 걱정하지 말고 다 잘 될 거 다 잘 될 거야. 그냥 이제 연습은 열심히 해야 돼. 진영 씨? 2019년에 진영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혼란스러움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요. 그걸 느끼고 최대한 겪어야지 지금의 제가 됩니다. 그냥 너는 되게 그때 지금의 나보다 못하면은 넌 말도 안 돼. 넌 무조건 잘해 있을 거야. 뭐든지 다 또 성장해 있을 거야. 뭐 포기하지 말고 포기 어차피 안 할 거 아는데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모자란 점이 많은 저에게 뭔가 많이 도움을 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갔는데, 남은 인생 같이 즐겁게 음악했으면 좋겠고, 가슴 화이팅, 가슴 포에버. 그냥 내 새끼들이야. 그냥 내 새끼들이고, 즐기는 순간, 행복하는 순간은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야. 장난도 치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뭔가 좋기도 많이 좋고 이러면서 막 정이란 정은 다 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5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뭐 하나 진짜 뭐 기억도 안 나는 걸로 싸우기도 했고, 근데 기억도 안 나게 사소한 걸로 다 웃어요. 되게 그런 게 좀 진짜 형제 같아요. 진짜 형제. 그래서 고맙다고. 여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어쩌다 보니 같은 길을 걷게 됐는데, 고생했던 만큼, 힘들었던 만큼 이제 보답을 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빛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누구며 형들도 그렇고 유겸이네 친구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그냥 다 열심히 하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앨범을 만들려고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냥 후회하지 않게만 잘 하자.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하자. 이거 튼튼하게 7명이서 너무 좋다. 나는 진짜 그냥 심심해 밥 먹을래? 심심해 한잔 할래? 나 그냥 이런 게 너무 좋거든. 그냥 진짜 일 때문에 만난 거 아니고 그냥 정말 가까워서 만나는 그 7명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이 7명 사이에 안 흩어졌으면 좋겠어. 유지했으면 좋겠어. 수고했어. 그냥 더 열심히 해보자. 참 5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저도 멤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갓세븐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멤버들이 가장 멋집니다. 우리 7명은 거의 이제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우리 그냥 계속 열심히 하고, 아가들한테 앞으로 이제 멋진 가수 되려고 파이팅하자. 다들 고마워.